때는 과거로 1942년 말.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식민 조선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총동원키로 결정한다. 이에 약 60만 명의 식민지 조선인이 동원되었다. 당시 전쟁 최고의 무기는 바로 비행기. 진주만을 폭격해 미국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그 활약은 실로 대단하였다. 그러나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고 일본은 수세에 몰리는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도 바로 비행기. 그런데 그 비행기가 비싸도 너무 비쌌다. 이에 일본을 조국으로 떠받드는 조선인들의 뜨거운 노력이 시작됐으니 이른바 군용기 헌납운동이었다. 비행기를 헌납하자. 조선반도에 힘껏 울려 퍼지는 저 음성을 들으라. 결전은 하늘이다. 보내자 비행기를. 일본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었던 비행기. 일본은 헌납받은 이 비행기에 애국기라는 이름을 붙였다. 그리고 이 애국기를 헌납하라 독려한 조선인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으니 카네다 류슈, 김전용주. 그는 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다.